네, 안녕하세요, 관중 여러분. 일단은 이번 월드컵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준결승전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총 4강 팀이 4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을 빼고 다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. 잉글랜드 대 프랑스에서 잉글랜드가 올라가고 벨기에 대 포르투갈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잉글랜드가 올라온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포르투갈, 세 번째로는 벨기에와 프랑스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포르투갈 빼고 현재 세 팀을 다 맞춘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벨기에와 프랑스의 첫 경기가 있는데 오늘 벨기에가 저는 프랑스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에서 알드웨이트가 뭔가 한 건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연속 두 번 다 연장전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로아티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을까, 그리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옐로카드나 경고 누적 받은 선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국은 그대로 베스트 11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준결승과 결승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베스트 멤버로 뛰게 될 거라서 제가 옛날부터 예상한 대로 영국이 이기게 될 거고요. 영국이 결승전에서 벨기에와 만나서 벨기에를 1대1로 혹은 2대2로 연장전까지 간 뒤에 연장전에 라힘 스털링, 현재 월드컵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골을 못 넣고 있는 라힘 스털링, 펩 과르디올라의 제자인 라힘 스털링이 들어와서 골을 넣으면서 잉글랜드가 월드컵을 It's coming home! 집에 가져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라는 거 문도그가 다시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영국이 우승한다고 점을 쳤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였냐,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가고 그렇게 잘 된 이후로 스페인이 우승을 했고, 과르디올라가 뮌헨에 가고 그렇게 잘 된 이후에 독일이 우승을 했고, 과르디올라가 맨체스터 시티에 간 뒤에 맨체스터 시티가 잘 되니까 영국이 우승한다라고 말했었고, 그 전에 스페인이 월드컵을 우승하기 전에 유소년 팀들이 다 우승을 했고, 이번에는 독일도 다 유소년 팀들이 다 우승을 했고, 잉글랜드도 이번에 다 유소년 팀들이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저는 영국이 우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966년도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합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를 우승했고요. 첼시가 5등으로 리그에서 마무리를 했고 번리가 유럽에 나갑니다. 유로파 리그에 나갔고 잉글랜드가 그 당시에 월드컵을 우승했습니다. 자, 2018년도 지금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고요. 두 번째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타이틀을 땄고요. 첼시가 5등으로 끝났고요. 번리가 유럽을 나가게 됐고요. 마지막으로 영국이 월드컵도 우승하게 되지 않을까. 이 모든 거, 과르디올라 어펙트, 유소년들이 우승하고 있는 거, 그리고 현재 이것까지 전부 다 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우승할 거라고 저는 예언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아프리카TV에서 문도구 치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겁게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경기 조심스럽게 2대1 정도 혹은 3대1로 벨기에 승리를 예상합니다. 알드웨이트와 펠라이니, 그리고 오늘은 루카쿠가 한 건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3시에 봐요 여러분들. Let's get it!